오늘의 요리 진주 비빔밥을 다시 살펴볼까요? 진주 비빔밥은 우선 속대기를 먹기 좋게 고루 찢은 뒤 다시마 우린물, 참기름, 국간장, 깨소금, 적당히 썬 실파를 넣고 고루 버무립니다. 무는 2에서 3cm 길이로 채 썰어 참기름에 볶다가 국간장과 다시마 우린물을 부어 익힌 뒤 깨소금과 참기름으로 향을 내주세요. 애호박도 2에서 3cm 길이로 채 썰어 참기름에 볶다가 소금을 뿌려 간한 뒤 깨소금과 참기름으로 향을 냅니다. 소고기는 설탕, 다진 마늘, 다진 대파, 깨소금, 후춧가루, 참기름에 묻혀 육회를 만들어주세요. 황포묵도 참기름과 소금으로 가볍게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밥을 담고 속대기, 무, 애호박, 황포묵, 육회를 가지런히 얹은 뒤 잣으로 모양을 내면 진주 비빔밥 완성! 오늘의 요리 진주 비빔밥으로 맛도 영양도 일품인 식탁을 차려보세요. 자, 지금 뭐 참느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진주 비빔밥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제가 지금 놀란 게 뭐냐면 그 고추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 양념되어 있는 그대로를 비벼서 먹는 건가 봐요. 네. 이 속대기 향이 되게 좋은데요. 진짜 맛있어요. 굉장히 부드럽죠? 굉장히 부드럽죠? 근데 이게 선생님이 후루룩 넘어갈 거라고 저한테 슬쩍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후루룩 넘어가고 뭐가 좋냐면 속대기 향이요. 그러니까 일단 김향을 베이스로 말씀드리자면 김향보다 더 좀 은은하고 향이 좀 깊은 향이 나네요. 네, 그쵸? 바다 향이. 막 이렇게 나는 향이 아니라 은은하고 깊은 향이 나고요. 아주 부드럽고 이 육수로 지은 밥이 아주 구수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네, 맞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진주의 정말 별미 진주 비빔밥을 전통 그대로의 맛으로 한번 느껴봤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이제 진주의 맛의 향이 펼쳐지거든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운 여름 기력 회복의 제격인 새로운 강자가 떴다. 신선한 해산물을 아낌없이 듬뿍 넣은 명품 요리. 새콤하고 향긋한 향이 맛있게 어우러져 제대로 입맛도 드는 시원한 해물 냉국. 절대 놓치지 마세요.